여기는 일본 어딘가의 하숙집. 하숙집 관리인인 타치바나 메리가 아침부터 밥을 짓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리고 하숙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아직도 잠들어 있는 하숙생. 어제 술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더니 만든 건 주먹밥. 남편과 함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한편 하숙생 유키 유주루는 이제서야 일어나 컵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자, 이따 그. 응, 알겠다. 201학생 야채 振り込んだ? まだみたい. 아んまり 遅れような 親に 連絡するか? そうね. 자, 이따 그. 이따라사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새로운 학생. 아무리 기다려줘도 너무 늦는지 아침에 만든 주먹밥과 함께 학생집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아,どうも. 어서왔어. 유키쿠이루? 아, 아이츠 마다 니도네 시루스. 아, 그렇까. 자네. 아, 자. 유키상. 분명히 일어나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고 있는 걸까요? 사실 유키는 이때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멘. 무언가 미안해하는 메리. 너무 놀란 메리와 다르게 유키는 자연스럽게 메리에게 밀린 월세를 줍니다. 고멘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오마타세시마시타. 今月分です. 大丈夫なの? 아, 하이. 昨日 바이트 代 入ったね. 아, 그렇까. ありがとうね. 에이. 자, これ食べて.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来月は遅れないでね. 자. 당황하던 메리는 월세를 받고 그대로 집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메리는 그때를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나 봅니다. 유키는 오늘도 라면과 맥주를 먹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공부도 하는 대학생이군요.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던 와중 밖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 그때 그 일로 인해 하숙집 주인인 메리와 어색한 건 없나 봅니다. 역시나 유키 유주. 아, 쳤어. 아, こんにちは. 나니? 뭐다 이에데 노미카이? 고노헨 나무 쓰리도고 나이잖아이스까. 나네. 에, 데카. 카니니사 이슈니 노마나이스까? 와타시? 와타시 토 논데모 츠만나이데쇼. 손나 고토 나오이쓰. 와카이 고토 노미나요. 때마침 돌아온 친구가 메리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늙었다며 거절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안주를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유키의 방에서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된 메리와 유키.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거는 畑에 떨어진 야채이나노. 에? 畑에도 했대요? 旦那の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ね、お米も。 사실 유키는 대학생이지만 매번 학교도 가지 않고 유급을 당한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勉強しないとダメよ。うちは親御さんから学生さん預かってるんだから心配かけないで。 진심으로 그런 유키를 걱정해 주는 메리. 정말로 좋은 하숙집 주인 같습니다. 올해 이거 와. 좀 아오이짱 たちが さ, あの初めの家で 飲んでるってよ. 어. 아, 자. 失礼します. 아, 맥주 맛있었어. 어. 고소사です. 좋았다. 맞다. 자네. 어, 자네. 그렇게 술을 마시던 와중 갑자기 친구가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제 단둘이 되었습니다. 君は 行かなくていいの? 어. 学部が違うんで. 며칠 전 그 일은 이제 완전히 없던 일이 된 걸까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夫がさ, 당시에 도쿄에 働いてたんだけど, 집가가 아파트를 経営するっていうから, 뭐,私も 도쿄에 疲れてたし, 결혼してから こっちに来たんだけど, 결국旦那は 仕事 見つけて 働いてるし, 뭐,아파트의 관리って言ったって, 暇だよね. 도쿄에서 살다가 도시 생활이 지겨워져서 이 시골로 내려왔단 메리. 그렇게 술을 마시던 메리는 유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彼女はいるの？いるように見えます？ごめん、見えない。ひどくない그러고는유키가반찬으로사용했던그동인지를슬쩍보는메리조금분위기가달라지기시작했습니다興味はある？저도관심은많습니다만뭐많이봤어したことは ないです。이작품에서가장감정몰입이되지않는대사입니다자見せてごらん。술기운도올라왔는지메리는갑자기보여달라고합니다과연뭘보여달라는걸까요見せて누군ですか너무나당당하게요구하는메리과연메리는무엇을원하길래저러는걸까요왜ですか下ですか両方잠깐고민하던유키는너무나당당한메리의요구에자연스럽게옷을벗기시작합니다과연앞으로무슨일이벌어질까요하지만사실놀랍게도아무일도일어나지않습니다그리고그다음날曇ってきちゃったね。はい。아직어제의일이떠오르는두사람一人でしたの？갑작스러운메리의질문에놀라는유키갑자기메리는왜이런말을하는걸까요私は旦那としちゃった。マジっすか？嘘だよ。したい？네저는하고싶습니다이런말까지들었는데누가참을수있겠습니까私はしたいかな。僕もしたいです。결국서로가서로를원하는상황서로의마음을알아버린두사람을막을건이제없습니다그렇게이들을바로유키의방으로향하게됩니다과연이둘은앞으로어떻게될까요타치바나메리주연의이작품은2023년10월달작품으로타치바나메리가아직고있는매력을잘보여준작품입니다거기에많이보고익숙한스토리이지만남자들의판타지와로망을자극하는스토리로많은분들에게명작이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거기에타치바나메리의연기와더불어서좋은영상미와수준높은연출까지더해져정말퀄리티높은작품중하나입니다타치바나메리를왜사람들이고평가를하는지그이유를명확하게보여준이작품유키유즈루가또나와서지겹다고하실수도있지만이세계관에서이런역할을이렇게소화할수있는건유키유즈루뿐인것같습니다타치바나메리주연의 DVAJ631 오늘이작품을여러분들에게추천해드리겠습니다자세한정보는고정댓글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도이상한영상을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까지3분유지였습니다